말씀하시기를 불생불멸이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 본래 법성이 없는 것을 불생불멸이라 부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다른 이름인지 알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일체법이 불생불멸한다고 말한 것은 모든 있다고 하는 유의 세계와 없다는 무라고 하는 상황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만약에 일체 모든 법이 불생이라면 근본적으로 일체를 포괄할 수 없을 것인데 만약 이 불생이라는 글자 두 글자 속에 어떠한 법이 존재한다면 저희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절에서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입을 모시고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전공 몇만 군데 되는 절이 전부 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하고 나가다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스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불생불멸이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렇게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오는데 그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생불멸이란 바로 부처님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묻기를 법성, 우리 자성이 없는 것을 불생불멸이라 부르니 이것이 바로 그럼 부처님 이름이 맞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일체법이 불생불멸이라고 한 것은 유와 무라고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생불멸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아지면 불멸 가운데서도 불생만 분명히 알면 불생, 태어나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이게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홍대사 앞에 쭉 펼쳐져 있는 허공, 이 허공은 신라 때 허공이나 그 이전에 가락국 시대 허공이나 고려 시대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말년 있다가 허공이나 저 허공 그대로입니까? 저 허공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허공이 만들어집니까?
저공 그대로죠. 다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텅 빈 것은 다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드는 것은 결국 빈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텅 빈 공성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본래 모습. 여러분들도 몸 안에 지금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아들, 딸 걱정하는 마음, 뭐 온갖 번뇌망상이 다 있지만 그게 전부 하나도 없어진 상태를 우리는 공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그냥 공이 되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불생이라 그럽니다. 불생. 이제 경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가을에 한창 달이 밝은데 요즘 사람들은 뭐 달도 잘 안 봅니다. 달도 별로 많이. 옛날엔 달이 떠오르려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텔레비전 없을 때는 저 산 넘어 달 떠오르는 걸 보면서 달맞이 마중도 나가고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연인들끼리 미러를 속삭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저녁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라고 한 저 새끼가 그냥 온통 사람을 다 붙들어가지고 달 구경도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달을 많이 못 보지만, 옛날에는 달을 떡 달 뜨는 것을 보고 돌아오다 보면 낙동강이나 조그만한 지천에 흐르는 강물에 달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달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갔다 하려니 물속에 달이 있단 말이야. 들어가서 있다 이 말이요. 안 들어갔다 그러니 그 건져 보십시오. 있는가? 우리가 이제 딱 요 물, 요 조그만한 물이지만 요 있으면 저녁에 달에 요 안에 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분명히 들어갔어요. 근데 물을 쏟아버리니까 그 달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늘에 있는 달이 그냥 비친 그림자죠. 그러면 우리는 불생불면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달이라면, 내 마음이 달이라면 그 달이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는 화나는 물에다 그냥 비춰주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물에다 비춰주고, 그 비춰준 그것마저도 없으면 화를 못 내고 슬퍼하지 못하고 감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달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듯이 우리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환하는 물을 만들면 거기 비춰지지 않을래야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어. 물만 있으면 하늘에 있는 달은 비춰져야만 되도록 됐듯이 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일부러 하늘에 있는 달이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그냥 비칠 뿐이지 들어갈 생각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달이 들어오는 일도 없고, 즉 불생이라 이거죠. 태어나는 일이 없다 이거죠. 나간 일도 없다. 죽은 일도 없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 물속에 있는 달이 참달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달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달은 우리가 속았다. 꿈속에 있던 달이다. 그림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모든 일들. 아들 걱정, 딸 걱정, 돈 걱정, 온갖 것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내 본래 내 안에 있는 마음 딸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물을 만드니까 우리 마음 딸은 거기다 비춰줘요. 그냥 비춰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비치게 돼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별별 걱정을 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마음 딸은 그 걱정에 아무 관계없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부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우린 생각도 안 하고, 아 불생불멸 불구보정하는 건 내 안에 마음고향, 내가 내 자신의 세계를 지금 경으로 반야심경으로 읽고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세계가 참나요 내 마음고향이구나. 이것만 믿어지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지금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 안 보여. 내 오다가 보이긴 뭘 보여. 보인다는 분이 두 분이 나왔는데 아까 어떻게 낮에 하늘이 별이 보여요? 별 안 보여요 낮에는.
그런데 저녁에 있던 별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게 뭐요? 우리 눈으로 밤에는 저 별이 있다. 아, 북두칠성이 저기 있다. 카시오페 자리가 저기 있다. 직녀 자리가 저기 있다. 견우 별 자리가 저기 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돌아가고 있지만 낮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태양 광명이 있을 땐 별보다 더 밝은 광명이 있을 땐 작은 광명은 별은 안 보이고 태양 광명이 큰 광명이 없어져 버리면 작은 광명까지도 보인다. 그러면 내 마음의 마음 광명도 마찬가지요. 감정이라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그놈의 기운이 더 강하면 내 마음 따라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면 4%밖에 안 되는 감정이 꽉 들이차가지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걱정하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건가. 내 아버님도 떠나셨고 어머님도 가셨고 할아버지도 가셨고 할머니도 가셨는데 결국 나도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 눈 감고 나서 정말로 암흑세상에서 해멀 생각을 하면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며 나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나를 마음 닦고 수행하는데 마음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게 감정이 꽉 들이차가지고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내가 이번에 일본 교육을 좀 다녀왔는데 연수교육을 다녀왔는데 이왕 간 김에 이제 거기 있는 절을 몇 군데 보고 온다고 가보니까 납골당이 쭉 있는데 요쪽에는 허름하고 아주 보기도 좋고 잘 가꾸는 납골당 저건 뭐하는 납골당이냐 하니까 예, 그거는 개하고 고양이 납골당입니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해놔요. 아니 그럼 전 누가 청소하냐 하니까 그 개 엄마하고 고양이 엄마들이 와서 주로 저렇게 자기네 그거를 다 청소하고 갑니다. 아니 그럼 일본 개는 개 어미도 이런 청소를 할 줄 아니요. 사람을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이번에 직접 봐서 석종사에 개 49제가 왔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49제 할 땐 초제하고 막제만 했거든요. 돈이 없다고. 개 49제는 7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77제를. 그래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개를 정말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건 인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권할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개하고 고양이보다는 더 잘 모셔야 되고 그래도 개하고 고양이보다는 부모님 납골당을 더 찾고 49제를 7일째 해야지. 아버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내 손으로 제 지낼 때 초제하고 막제만 오는데 개는 돌아가셨는데 개 죽었다고 해서 난 혼난다는 거예요. 난 죽는다는 거예요. 개를 죽었다고 하다니 개 돌아가셨다고 해야지. 개가 돌아가시면은 사진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사진을 거다 해놓았어요. 개 사진을 49제 모신다고. 루비야라 이제 가가 아니라 개 이름이 루비요. 루비야 엄마 왔다. 루비야 엄마 왔다. 그 참 좋게 봐야 할지 나쁘게 봐야 할지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건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부모 형제는 그보다 나아야 되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부모님은 어쩌다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약간 정신이 흐려져서 똥을 싸놓으면 똥이 더럽다고 그것도 하나 못하느냐고 뭐 온갖 불평 다 하는데 아 개님께서 똥 싸는 건 두 말 안 하고 불평은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닦아서 갖다가 놓는다 이 말이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게 애착으로 하는 것이냐 정말 인간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부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그 재선 스님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재선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이제 내가 스님 된 다음에 스님이었는데 이제
제주도 스님인데 그분이 서울 무문관에, 무문관은 요만한 방에 한번 들어가면 요만한 창구멍 문 다 잠가버리고 창구멍으로 하루에 밥 한 끼만 주면 그걸 6년 동안 딱 견디는 분 그분뿐이에요. 다른 분은 몸에 병이 나서 6개월 남겨놓고 나온 분 다 못 채웠는데 그분만 6년을 채웠는데 그 무문관에 계실 때 전강조실 스님께서 안수정 등법문을 물었어. 인간인 등나무는 굴에 매달려가지고 그 위에서는 검은지 흰지 즉 낮과 밤이 갉아먹고 밑에는 네 마리 독사가 즉 지수화풍 응? 독사가 지금 입을 벌리고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데 응? 벌꿀 꿀벌이 저 위에 있어서 집을 지어서 꿀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거 받아먹으면서 그만 쥐가 자기 지금 잡고 있는 덩굴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밑에서 독사가 네 마리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꿀에 취해 있다는 그런 안수정 등 법문이 있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부터도. 그걸 물어서 안수정 등 법문 그 도리를 이르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스님 중에 재선 스님 한 분만 바로 일렀더라. 그분은 참 도를 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6년 딱 끝나려고 할 때 그때 총무원장 스님이 이 어른 한 분만 6년을 해서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신문 기자들을 막 대동을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나온다니까 뒷문을 부수어가지고 신문 기자들이랑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없어진 채 지금도 안 나타났어요. 지금도 저 어디 남해안에 있다 해서 나도 한번 가봤는데 얼마 전까지 계셨다는데 거기도 안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왜 출가를 했으며 그분과 개와의 관계 오늘 이상하게 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개나 꼴땅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번 같이 교육관 스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도 스님도 이제 척종사 워낙 타가지고 개나 꼴땅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양이나 꼴땅도 그 옆에 하십시오 해서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제 고민인데 그러면 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애착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재선 스님이 그분은 제주도 분으로서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 그이가 아마 법대를 다녔을 겁니다. 갔는데 삼촌집에서 다녔어. 일본에 있는 삼촌집에서. 삼촌집에서 다니는데 개가 아주 귀여운 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몇 년을 키운 개인데 이 재선 스님 출가하기 전이니까 원체 따르는 거예요. 원체 아주 개를 개가 워낙 좋아하고 그런데 한 3년쯤 있다가 개가 병이 들어가지고 온 몸에 털이 빠지고 응? 그냥 고름이 나고 하니까 일본은 그 설이 양력 명절이 돌아올 때 그렇게 짐승이 죽거나 그러면 막 부정 탄다고 그런 걸 어지간히 가리거든요. 따지거든요. 너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삼촌이 야야 너 이 개 저어 가서 산에 가서 버려두고 와라. 집에서 죽으면 내일 모레 명절인데 어찌할 끼고. 삼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가 워낙 개를 좋아하지만 자전거에 태워서 저 산에 가서 놔두고 오는데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이 자전거 타고 막 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끌고 가니 쫄쫄쫄 따라오는데 이렇게 오줌 싸는 동안 저만큼 가면 또 따라오고 또 이리 쳐다보면 저만큼 떨어졌다가 오줌 싸는 사이 떨어졌다가 또 따라오고 저걸 데리고 갈까다 데리고 가면 삼촌한테 쫓겨날 거고 삼촌한테 의지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주제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데리고 갈까 말까 데리고 갈까 말까 해서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만져주고는 또 이리 가다 보면 오줌 싸는 사이에 좀 저만큼 떨어졌으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타고 밟아서 그냥 집으로 냅다 도망을 가서 가버렸단 말이야. 3일 만에 그 강아지가 집에 떡 나타났더래. 3일 만에 다 죽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재선 스님 그분을 딱 쳐다보니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 해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죽었지 어디 가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그 아들은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스님은 아들을 봤는데 워낙 잘생겼답니다. 네 살인가 다섯 살 돼서 한창 귀여울 때 그만 딱 죽었어. 애가 죽어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읍장인가 뭔가 하던 어른이 한창 젊어서 아주 연소자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사표도 안 내놓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염라대왕이라는 놈이 우리를 잡아간다는데 이 새끼 찾아야 된다고 온데 막 그냥 헤매다가 도저히 염라대왕도 못 찾고 내가 죽겠다고 해서 저 벼랑 아주 자살터에 가보면은 이제 그냥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냥 풍지박산 돼서 죽는데 그런 자살터를 설악산 거기 가서 뚝 떨어졌는데 그 지난번 태풍에 나무가 하나 그 중간에 딱 고목이 쓰러져서 그 후에 낙엽이 쌓였는데 그 후에 떨어져서 못 죽었어. 자살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담배갑에다가 열장으로 찢어가지고 날 생자를 하나 쓰고 죽을 사자를 아홉 개 써서 비벼가지고 휙 던져서 하나를 딱 잡아보니 날 생자를 잡았더라. 죽을 사자가 아홉 개인데 내가 죽을 팔자가 아니다 해서 그냥 그래도 헤매는데 어떤 스님이 또 주장자를 짓고 길을 가고 있거든. 가는데 아 그 스님을 염라대왕으로 잘못 본 거예요.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쫓아오니까 스님이 하나도 안고 앉아라. 아들 때문에 그러지. 예, 내 아들 찾아줄까? 정신이 약간 갔을 때는요. 죽었는지 안 죽는지 모르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을 뿐이지. 네가 만일 일주일 동안 까딱도 안 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내가 네 아들 책임지고 찾아주마. 대신 네가 졸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버리거나 그러면 난 책임 못 진다니까. 스님, 내가 한참 공부할 때 열흘 동안을 까딱 안 한 사람이요. 보름도 까딱 안 할 수 있다고. 그럼 해보라고요. 그럼 이제 금강산 법당에 이제 데려다 놓고 관세음보살 하는데, 아이, 3일도 안 돼가지고 관세음보살은 우뻑 주니까 뒤에서 뭐, 열흘도 안 줘라? 새로? 뒷날부터 새로 또 관세 이번엔 이틀도 안 돼서 꼼뻑 주니까 또 뭐, 보름? 탁 치면서 또 새로? 이번엔 하루도 못 가서 꼼뻑꼼뻑 주니까 틀렸다. 잠 안 오는 것부터 잠부터 싸워서 이기고 기도를 새로 해라 해서. 이만한 깡통 하나를 어깨에 메고는 깡통을 두드리면서 산돼지들이 우글거리는 그 산돼지 그 농장에 못 들어오게 이제 논두렁 걸으면서 해서 가다가 논두렁에 처박혀가지고 자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스님이 와서 뭐 보름 동안 까딱하는 이틀밖에 안 돼서 이 자식아 또 두드려 깨우고 두드려 깨우고 나중에는 아기 받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그 하는데 멍하긴 해도 까딱 안 할 정도로 잠을 이기는 그게 49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49일. 이제 해봐라. 법당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진짜 일주일을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딱 했는데 스님 아들요. 그러니까 그 말 하기도 전에 아들이 안 보이니까 이놈 부처님부터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고 부처님 탁자 위에 탁 올라가려는데 아들이 그 탁자 앞에 앉아있어. 아빠 그런다.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딱 안으려니까 쫄쫄쫄 도망가거든. 이놈아 어딜 도망가냐고 쫓아가니까 잡을만 하면 또 도망가고 잡을만하면 도망가고 나중에는 가시밭길로 도망가는데 헌 발이 피투성이야. 맞아. 비가 줄줄 나. 나중에는 아들인 줄 모르고 저놈 자식 잡기만 잡으면 그냥 쥐싸대기를 몇 번 이제 쥐박을 거라고. 나중엔 그러다가 저놈 자식이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돌멩이로 악에 받쳐서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뒤통수 맞고는 돌아보는데 자기가 버린 강아지라. 강아지가 아들로 태어난 거거든. 그 개가. 그러니까 꼭 그 자기가 버려두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하하 그 강아지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산에 가서 버려버린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하고 나를 깨우치고 갔구나. 불생불멸이다. 때로는 개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아들이 죽고 살고 하지만 저 아들은 또 어디로 갈까? 그 정신에너지에서 볼 때는 그거를 못 봐서 그렇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구나.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스님이 됐거든.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재선 스님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아들이 갔다는 것도 강아지가 죽었다는 것도 우리가 속상하고 아주 원통한 일 당하는 것도 병이 우리 몸에 오는 것도 악몽 한 번 꾼 거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꿈은 하루 저녁 안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딱 깨면 아 꿈이었구나 하지만 우리 일평생은 조금 긴 꿈일 뿐이지 불생불멸의 그런 진리 쪽에서 볼 때는
하룻밤 꿈일 뿐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아직 그것이 충분히 이겨낼 능력을 못 갖췄을 뿐이지 대단한 일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보물, 불생불멸이라는 이 보물, 이거에 비한다면 이 몸뚱이가 이 세상 와가지고 당하는 모든 일들이나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잠깐 하루 저녁 꿈속이구나. 응? 애착하고 애착하던 인간 한 평생 홀연히 눈 감고서 바라보니까 지난 날 인간 백년이 하룻밤에 꿈속 일일 너라. 좋다 나쁘다 이 세상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볼 때는 잠깐 지나간 하룻밤 꿈일진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꿈속에 속아서 소중한 불생불멸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살고 있는가. 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내가 마음 닦아서 인생 점수를 높여가지고 눈 감을 때는 훨씬 더 나은 데 가겠다고 맹세맹세 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점수도 못 가지고 가고 점수 다 까먹고 50점으로 와가지고 한 38점이나 41점 되면 축생이나 지옥이나 인간이 돼도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어디 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가고 있는데 또 본인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부처님께서 불생불멸이랄 바로 우리 본래의 본래 모습, 우리 마음 고향 그거 찾으려고 와놓고 왜 그걸 그렇게 안 찾느냐고. 부처님이 뭐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이 말씀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은 당신을 위했다면 왕이요, 왕. 저절로 그냥 왕이요. 가필라국의 왕인데 다 내버려 두고 돌을 닦아서 오직 중생들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소중한 몸을 받고 나왔을 때 우리가 아무리 개를 교육시켜도 개는 마음을 못 닦아요. 고양이도 마음을 못 닦아요. 고양이 그거는 얼마나 못 됐는가. 석종사 고양이가 한 8마리 9마리 있는데 그 자식은 내가 꼭 치지 좋을 때만 야옹야옹 따라다니 치주 안 주면 며칠만 안 주면 빤 쳐다보고 오라고 그래도 잘 오지도 않아 자식이. 만일 인간이 그랬다면 저 자식 의리 없는 놈 뭐라 할 텐데 고양이 보고 누가 욕합니까?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천만 건 안 좋거든요. 사람 나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놔줘서 낫다고 생각을 말고 야, 이 몸 한 번 받기 위해서 내가 몇천 년을 노력한 사람이구나. 몇천 년 동안 때로는 축생으로 때로는 모자란 멋으로 이 인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던고. 그래서면 인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인간 낭비 못해요. 못합니다. 만일 그런 거라면 나도 여기 안 와요. 응? 제가 요즘은 차가요.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여기 이 시간에 와서 이왕 오는 김에 선빵에 가서도 선빵 나는 참선하는 분들을 워낙 귀하게 생각하니까 얼굴이라도 보이고 해서 거기 들어갔다 오려면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야 돼요. 5시 반이면 우리가 5시 45분에 아침 먹는데 아침 중은 못 먹고 왔거든요. 못 먹고 와서 여기 와서 떡이라도 하나 먹고 와야 이제 아까 선빵에 법문해 보니 하도 힘이 없어서 그전에는 한 끼 안 먹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아, 이 70이 넘어가니까 한 끼 안 먹으면 힘이 안 받쳐줘. 먹으려는데. 아, 떡 하나 먹으려는데 계속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 들어오는데 우물우물 혼자 먹기도 그렇고, 그냥, 그, 떡도 제대로 못 먹고 얘기를 먹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한마디라도 해서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왕위를 버려두고, 너 인간 몸 한번 받기가 쉬운 일이냐?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와, 마음 공부하면 내 마음 밭이 넓이가 엄청 넓구나. 마음 넓기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넓이 아는 분. 마음 넓이가 얼마나 넓어? 몇 평이나 돼요? 마음을 넓게 쓰기로 말하면은요,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아들 딸이 말 안 들어도 아이고 저게 내가 저놈들을 한테 진 빚이구나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응? 남편이 조금 뭐 하더라도 아이고 나는 뵐 수 있으랴 부인이 조금 뭐 하더라도 나도 뭐 인간인데 넓기로 말하면 세계를 다 덮고도 모자라는데 좁게 쓰면은 요만한 것도 용서를 못해 요만한 것도 저 새끼가 하면 막 그냥 요만한 것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럼 마음의 넓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내 쓰기에 따라서 한없이 넓어지기도 하고 내 좁게 쓰기로 하면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니까 넓이가 없다 내 마음에 따라서 한없이 내 밭이 넓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씀에 따라서 한없이 좁아지기도 하니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구나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넓이를 아 내가 마음 쓰는 데 따라서 즉 마음 닦는 데 따라서 무한정 내 마음밭이 넓어진다면 마음 안 닦아서 어떡할 겁니까? 사실 그거 하러 이 세상 왔거든요. 그거 하러. 염라대왕하고 약속하고 이 세상 올 때는 이번 가면 정말로 내가 인생 점수 좀 올리고 마음 좀 닦아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본래 자기가 먹었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남들 텔레비전 사면 사고 어? 휴대폰 사면 사고 남들 아파트 가면 아파트 가고 남들 자동차 하면 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냥 남이 길 따라가느라고 내 갈 길을 못 갔는데 부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인간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 자 그럼 다시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일체법이 불생불멸한다고 말한 것은 유와 무라고 하는 상황이 모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까 조금 전에 법은화보살이 여선행하고 둘이 들어와가지고 법은화보살이 나에게 묻기를 스님 주신 화두를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화두가 안 될 때는 화엄경이 하도 좋아서 화엄경을 이리 보다 보니 이법계 사법계, 이삼부회법계, 사삼부회법계란 말이 나오니까 화두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꾸 이법계, 사법계, 이삼부회법계가 뭔가 자꾸 그게 의심이 나서 도저히 더 나가질 못해서 스님께 꼭 이걸 물어보자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하길래 내가 그랬죠. 저 앞에 나무들 보이죠? 나무. 뒷산에 소나무, 참나무, 서나무, 떼죽나무 나무들 많이 보이죠? 물론 소나무는 지가 소나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붙인 거지. 내가 가서 소나무 잘 있었으면 내가 언제 소나무고 니들이 소나무라 했지. 내가 지금 해곡스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스님은 날 보고 큰 광명을 포함해 있다 해서 포광이라 그러고 저 송광사 구산방장 스님은 황금금자에다가 기대하자 황금기대를 꽂을 놈이라 그래서 금하라 그랬고 경봉큰 스님은 날 보고 고림이라 그랬고 속과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응? 내가 워낙 기가 너무 세다고 고들정자 순할 순서에 정순이라 그러고 정순이라는 놈하고 이 해고 금화 포광 고림 다른 놈이요 같은 놈이요 같은 놈이요 같은 놈 소나무로 했던 당나무로 했던 뽕나무로 했던 무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뽕나무는 왜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 이파리 가루를 많이 먹으면 방구가 뽕뽕 자주 나오니까 뽕나무라 했단 말이요. 그 진짜요. 뽕나무는 뽕나무 껍질이랑 그 뿌리랑 그 하면 소가 워낙 잘 돼가지고 뽕나무 먹어봐요. 방구가 뽕뽕뽕뽕 자꾸 엽을 먹으시다가 뽕뽕 나오거든. 그래서 뽕나무라고 한 거요. 소나무도 다 일리가 있지. 참나무도 다 이유가 있지. 그럼 인간이 붙인 이름일 뿐이지 그냥 나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저 소나무를 봅시다. 소나무. 소나무가 자기 힘으로 커요. 흙이 기운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기운과 공기 기운과 태양 광명 기운 이 기운으로 큽니까? 자기 마음대로 큽니까? 자연이 물과 자연이 진리 즉 자연이 이치에 의해서 크죠. 그 자연이 진리를 이법계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나무는 사법계라 그러는데 사법계란데 사법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어서 사법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사 무협업계예요. 이 방에 문 딱딱 닫아두고 내가 여 텔레비전 하나 놓고 KBS 딱 틀면 KBS 나온 탤런트가 이 집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텔레비전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그 탤런트들 들어오는 건 벽이 장애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이치는 그 들어오는 거는 이고 저 벽은 산대. 이 산 무해법계죠. 안 걸려요. 안 걸려.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갇혀서 해서 그렇지 걸리질 않는다고요. 사사무해법계. 요 앞에 있는 보살이 지금 내 눈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 눈동자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몇백 명 되는 분이 내 눈동자에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와, 내 눈동자 터져버리겠네? 다 들어오면? 요 앞에 있는 보살 주먹 하나만 들어와도 터지는데 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 다 들어오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눈 속에 속속 다 들어갔잖아요. 사사 무해 법계요. 어떻게 그 큰 게 째깨난 눈덩이 들어와? 들어오는 걸 어쩔게요. 그럼 내 대가리에, 내 머리통 속에 몇 권이 책이 있고 몇 권이 지식이 있어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게 만일 양으로 따지면 이게 벌써 깨져서 이만큼 됐어야 되는 요거 그대로거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큰 거 작은 건 없는 거라는 얘기요. 큰 거 작은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큰 거 작은 거에 너무 속고 있잖아요. 불생, 불멸, 생멸에 너무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유아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인이 산이 걸리느니 안 걸리느니 크다 작다가 없다. 우리 눈동자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크다 작다가 있느냐. 다만 너희들이 마음속에 익히기를 학교에서 배우기를 이건 큰 거다. 이건 작은 거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아랍의 왕이 저기다가 긴 줄을 하나 딱 그어놓고 손을 대지 말고 저 줄을 짧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돈으로 10억을 주겠다. 아무도 못했잖아 신하가. 지나가던 스님이 떡 보고는 그걸 방을 붙였으니까 내가 만들면 진짜 10억 줄 겁니까? 하니까 얼마든지 준다. 두 말 안 하고 가서 그 밑에 긴 줄을 그어버렸어. 그거 짧아졌어? 안 짧아졌어? 그만 짧아졌단 말이오. 긴 것한테는 짧아져. 그 후에 더 긴 걸 해버렸다며. 왕이 깜짝 놀라서 10억 여 있습니다. 이건 내가 쓸 게 아니오. 오다 보니 어떤 사람이 일일이서 다 굶어주건 그쪽으로 좀 보내주시오. 크다 작다는 우리들이 비교해서 오는 것이지 줄 하나만 있을 땐 크다 작다가 없다. 해국 스님이 키가 조그만한데 큰 놈들 때문에 작은 것이지 왜 작냐. 조그만한 놈들 했으면 이만큼 큰 놈은 난 작은 거에 관계를 받았다 이 말이오. 그러면 그런 이런 선을 이만큼 말해놓고 요걸 들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갈까 싶어서 뺑 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오. 내가 죽을 지경이오. 이게 그냥 공만 탁 봐버리면 이거 말할 필요 없이 헉 하면 되는데 말이오. 그러면 되는데 공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오니까 목은 목대로 아프건지. 부처님께서 내가 일체법이 불생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 있다 없다 꿈속에서 아주 맛있는 좋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했달까요. 꿈속에서는 먹어요. 내가 그걸 막 떠서 먹어요. 와 진짜 맛있다고 막 배가 불러 해요. 근데 배가 부른 거요 안 부른 거요? 안 부른 거요. 근데 꿈속엔 배가 부르거든. 배가 불러. 그러면 말이요 아 내가 그런데 꿈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지금 그거 음식 아니야? 그거 음식 아니야? 꿈속에 있는 사람 무슨 소리야? 이 자식 이 맛있는 거 있는데 방해하고 있어. 안 믿습니다. 크다 작다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그놈한테 지배를 받아서 감정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이 말이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능가경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크다 작다 있다 없다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없다 하는데 있다 해도 틀린 말이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니 그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얼마나 이게 우리를 위해서 고고정령 말씀하신 말씀이냐 이 말이요 부처님이. 그렇다면은 대스님이 또 묻는 거요. 만약 그러면 일체법이 이 뭐 뒷산이라든지 저 아파트라든지 저 뭐 모든 것들이 일체법이 태어나지 않는 거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 의지해서 합니까? 허공은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불생이라는 글자의 뜻 속에는 어떤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생불멸이 우리 마음이고 그게 우리 본 고향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 주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이거 부처님도 많이 얼마나 힘들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불생불멸은 머리로 귀로 듣거나 성문연각 칠지보살까지 돼도 불생불멸을 100% 딱 자기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늘 노력하는 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해서 네가 거기에 딱 도착해서 마음의 눈을 딱 떠서 보라고 하는 얘기지 이해하고 아르마리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고구정령한 말씀이냐면 그 전에 법화경 할 때도 비유를 들고 몇 번 비유를 들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아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시각장애인 눈 안 보이는 분들이나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 답답한 속에서 거기에 지지 않고 자기 길을 이렇게 지팽이로 가는 거 보면 아 정말 의지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싶은데 어머니 보고 어디 나갔다가 아들이 어머니 오늘 하얀색으로 옷감을 떠야 된다고 하얀색으로 하자 그러는데 하얀색이 어떤 거예요 하니까 어머니가 눈이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왔을 때 그게 하얀색이다 하니까 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얀색을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왔다고 해서 가서 만져봤다 이 말. 만지면 뭐 어떻게 돼요? 차죠. 아 흰색이란 하얀색은 이렇게 찬 거네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하얀 오리 백조를 갖다 안겨주면서 요것이 이제 그 하얀색이야. 그러니까 이래 만져보려고 하니까 머리를 잘못 만지니까 백조가 꽉꽉 했거든. 아 엄마 그러면 하얀색이 꽉꽉이네. 말할수록 어긋나요. 말할수록 말해줄수록 어긋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열애의 경계는 사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불생불멸로 일체법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오 인연의 작용을 기다려서 불생불멸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 이치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것은 더욱더 오간이라네 의생법신이라는 열의 명호를 바로 깨달아야 바로 불생불멸을 보나 아니라나 모임이 답을 이렇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걸로 봐서 이제 능가경이 끝나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아마 몇 달 안 하고 능가경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꾸 쉬운 걸로 해서 그걸 잘 들어놓은 사람은 여기 오면은 조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일체법이 불생이라면, 일체법이 나는 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어딜 의지해 살 것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거든요. 불생불멸이란 글자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좀 부처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 그 열의 경계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는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요 3차원까지만 합니다. 3차원까지만. 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알파고 제로란 말 들어봤습니까?
예, 그런 건 내가 제일 빨리 알아. 왜냐하면 그런 논문을 붙여오니까. 붙여줘. 어떤 때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난번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 0으로 이겨버리, 4대 1로 이겼죠. 중국 사람은 몇 대 몇으로 졌어요. 5대 0으로 그냥 5대 0으로 깨져버리죠. 지금 알파고 이긴 사람은 전 세계에 지금 이세돌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가 알파고 제로라는 두 놈이 붙었는데 100대 0으로 졌어요. 100대 0으로. 알파고는 그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바둑둔 거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자기가 가장 좋은 걸 찾도록 입력을 했고 알파고 제로 IPU를 집어넣은 놈은 바둑 빼곡한 거를 다 해서 지가 익히도록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대국 나와서 지가 알아서 조립하도록 했는데 100대 0으로 졌어요. 알파고가. 네, 얼마 전에. 그러면 내한테 질문하러 온 분은 스님인데 그 알파고 제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안에서 그걸 조립해가지고 알파고를 100대 0으로 깨버리는 게 자입니까? 자 아닙니까? 이걸 물으러 왔어. 이 말이 그 말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이 그 말이요. 여기 나오는 말이. 부처님 그 당시 알파고 나올 걸 알았던가 봐요. 이게 그 말이라고. 이 대답이 그 대답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양반 보고 그 스님 보고 그랬죠. 자라는 게 뭡니까? 자. 내 안에 나라고 생각하는 그놈이 자죠. 그럼 요 몸뚱이는 알파고 기계죠. 로봇이죠. 요 몸뚱이. 이제 이거 몸뚱이가 로봇이란 말이요. 로봇인데 요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칩, 즉 생각이라는 칩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요.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태 속에서 열 달 동안 칩을 집어넣는데 열 달 동안 내 집어넣지 않습니다. 석 달 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넉 달 만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들어갈 때 바로 같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칩을 집어넣는데 이 알파고 칩은 인간이 만들어서 칩을 집어넣는데 내 안에 이 내 마음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칩은 내 과거 전생에 요 몸뚱이 가졌을 때 내가 익힌 그것이 칩이 돼가지고 있다가 내 아버지 정춘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아 저건 내가 들어간 로봇이네 내가 가지고 쏙 들어가요 내가 칩이 돼가지고 알아들었냐 이 말이야 이게 알아들었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자라는 게 칩이라 이 말이야 자라는 게 그런데 내가 집어넣은 거는 나 아니면 뺄 사람이 없어요 나 아니면 내가 죽으면서 내가 나갈 때만 빠지지만 알파고 칩은 아무나 뺄 수 있어요 아무나 그죠? 그러면 그 자아는 그 알파고의 자아가 아니라 만든 사람 칩이다 자아다 그게 본인 자아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국이라는 사람이 알파고에다 칩을 넣었는데 많이 집어넣으면 내가 해결 못하는 걸 자기가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서 나보다 훨씬 만든 사람보다 똑똑하게 되어버리는데 칩이 있는 동안 그걸 만드니까 그 안에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자기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칩이든 뭐든 살아 움직이니까 더 좋은 자아가 돼가지고 그거 빼기 전에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놈이 더 똑똑한 놈이야 그거 빼버리기 전에는 빼지 않고 계속 내버리면 자기가 로봇을 만들어요 또 다른 자아를 만든다고요 이 말이 바로 일체법이 아니요 그거 아니고 내가 말하는 열의 경계는 칩이 있는 것도 아니요 칩이 없는 것도 아니요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대단한 말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말이라 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불생불멸로 일체법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요 인연이 작용을 기다려서 불생불멸하는 것도 아니네 인연에 의해서 로봇 만드는 사람이 머리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저기다 넣어야겠다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로봇을 만들었다 거기다 넣었다 넣으면 그 안에서 또 인연이 생겨간다 인연이 생기는 동안은 그놈은 살아있는 놈이다 그러나 그 인연을 또 끊어지도록 칩을 빼버리면 그건 죽은 로봇이다 그러나 죽었다고 하려고 생각해보니 그냥 내버리면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조립하고 조립해가지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서 못 빼게도 할 수 있다 못 빼게 도망도 갈 수 있다 다른 걸 만들 수도 있다 인간이 몸 이루어진 것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고로 인연이 작용을 기다려서
불생불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 이 세상 진리다.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다. 이런 원리를 과학자들이 알고 특히 미국 나사 이쪽 한국 그 우주국 그쪽 사람들이 알고 영어로 이런 엄청난 진리가 번역만 됐다면은 부처님 말씀은 만금의 보배였을 것이다. 영어로 번역된 것을 뒤늦게 받은 어떤 학자들은 내가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3천년 전에 입자론이 다 나오고 로버트 칩 얘기가 이게 그냥 그대로라니까요. 이게 그대로. 깜짝깜짝 놀래고 있거든요. 요번 미국에서 오늘 내가 오는데 카톡이 왔던데 미국에서 무슨 영화 500명 감독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뭐 할 때 이제 한다는 미국 텔레비전 보면 자주 나온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도 이거 비슷한 걸 묻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걸 영어로 자기는 한국말 모르니까 영어로 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우리나라가 이게 번역이 안 되고 부처님 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는요 세상에 불교가 이렇게 수승하다는 거를 왜 세상에 덜 알려지고 있을까 이건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윌리엄 제임스 같은 신부님은요 불교 이 마음수행 마음이 불생불멸이라는 이거를 한번 보고 나서요 이 지구상에 석가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우리 불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 한번 들어놓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작은 인연이 아니고 작은 복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불생불멸 그 공의 세계를 확신이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설명도 못 해줘요 나니까 그렇게 해주지 지가 지 자랑하는 거 참병신이라고 하는 놈이야 그거 옛날 어른들이 나니까 이건 해지 다른 사람 못 해놓고는 박수 한창 치잖아요 지 자랑하는 거 참병신이야 참병신한테 왜 박수 쳐 그러더라고 내가 꼭 닮아가 꼭 닮아가 자 조금만 아이고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2분밖에 안 남았다 2분밖에 대여 만약 일체법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오로지 자기 마음의 현량만이 있음을 증득하며 공과 유의 양극단이 망상을 벗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더라도 네가 바로 볼 것이다. 그 아까 하얀색을 모르는 사람이 눈만 떠버리면 어머니 설명 필요 없이 눈이 오면 저게 하얀색이구나. 백조가 날아가면 저게 하얀색이구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눈이 떠야 되나니. 대승보살이 문자적 이치에 말이나 문자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의해야만 마음을 깨달아 마음을 닦아야만 되는 것이니 이건 언제 깨달아도 깨달아야 지금 아들 딸들 내버려두고 또 원수 맺은 사람 찾아가서 거기서 빚 갚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또 다른 데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부디 이 능가경에서 부처님이 전하려고 하는 이 불생불멸 반야심경 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들을 때만 글쎄 약간 뭐가 쪼까 있긴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반야심경 할 때 불생불멸은 아 스님이 불생불멸이 대단한 뜻이 있다 그랬지 그것만 해도 어디요 부디 불생불멸이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본질이구나 남이 아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해도 내 본질은 그거에 상처받지 않는다. 아무리 나를 좋게 해도 내 본질은 더 커지지 않는다. 왜냐? 완벽한 것이다. 내 마음을 넓기로 쓰러 말하면 한없이 넓어지고 좁기로 쓰면 한없이 좁아지니 넓게 쓰든지 좁게 쓰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닦아서 금생에 눈 감을 때 아 그래도 그 스님 만나서 요만큼이라도 법문이라도 들어놓고 기도라도 하고 특히나 참선을 해놨더니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니 내 손에 손을 잡고 한번 라라리 라라라라리 라라 태평가를 부르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법문도 또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불생불멸이 본래 내 마음이라는 것을 들은 이 공덕이 각자 오늘 모인 대중들이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놨으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불생불멸 저국토에 상나가정 무위도를 화려히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무